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봉독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레이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올려오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게 보인다면 그것을 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대상 13장 3절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상태였었다. 사울 때에는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묻고자 그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언약궤를 옮겨올 것을 말한 것은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 이것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유다의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이 바알레 유다가 다른 이름으로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곳에 왜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되고 있냐 하면 유다의 주권자, 유다의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나서 바알레 유다로부터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주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 원하시느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궤가 그곳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그 언약궤를 모신 성전에서의 그 예법을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언약궤 앞에 드려지는 예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거기에 예배의 회복과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경배받아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호와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는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룹 사이에서라는 말은 그룹은 누구죠?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죠.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를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히브리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룹들 사이에서 만군의 여호와 불려지는 것은 그 그룹 천사들이 여호와를 늘 찬양하는데 계시록에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늘 찬송 받으시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 가운데 역사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옮겨오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찬송받으시도록 그를 모셔오자. 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뿐이시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누구뿐?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예요. 우리가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에서는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 이름만 입으로 말하면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건 망령된 자이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의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처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지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끄르신 그분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였어요. 이스라엘만의 구속자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피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나음을 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한 것처럼 나를 그 피로 지으신 하나님, 그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나음을 입었는데 곧 그가 또 내 남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목자, 남편, 주, 아버지 이렇게 많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상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시란 얘기고 또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 할 때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고 할 때는 나를 다스리는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라는 얘기나 주라는 말이나 남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권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 것, 그것은 아내에게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남편이라도 한 가정에서는 머리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남편을 함부로 여기고 여자가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 또 어떤 가정은 제가 봤는데 여자가 목사예요. 남편은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여자가 목사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주의 일을 하라고 세워진 직분이지 집에 가서도 목사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한 가정의 머리로 반드시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보이는 남편을 머리로 안 세우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머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남편은 속으로 무시해도 안 돼요. 그것 주님이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말로 무시하는 언어를 해도 안 돼요. 눈빛으로 흘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다 경험시키고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고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건 믿음이 아니야 하고 제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걸 너무나 뻔히 같이 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흘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다 회개시키는 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말씀 앞에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착 섬긴다고 막 교회 가면 뜨겁게 해요. 집에 와서는 남편을 모시는 일 함부로 하는 그런 여자분들, 뜨겁게 믿는다고 하는 여자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나의 만군의 주로 모시는 건데 그를 만군의 주로 모시는 삶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니까?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짓을 하냐? 이렇게 나오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주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이라면 육적으로 집안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봐요? 자식들이 봅니다. 자식이 보고 그것을 배웁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로 섬기는 것인데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남편은 나의 주여,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 나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잘 그분을 섬겨야 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남편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이 그 가정을 책임지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혹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거나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로 도와야죠. 기도로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기도로 돕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이가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 남편과 아내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똑같은 여자죠.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편이 통치하지만 이 가정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통치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게 믿음 안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해야 할 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 앞에 행해야 될 그 이상의 행동을 한다면 그는 벌써 교만한 자리에 앉은 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지는 것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분은 나의 구속자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진 게 한 것처럼 남편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들을 꼭 먼저 부르시느냐? 여자들이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세우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이 여자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계속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그 주위의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 이사야서 말씀에 7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54장 아까 읽었던 그 장 같은 장의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언약궤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여호와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았었죠.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서 블레셋 전장태에 갔었지만, 그러나 언약궤조차도 빼앗겼었어요. 그와 같이 마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아닌 것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구속자가 아닌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을 버린 것 같았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이후에 지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언약궤를 다시 발레 유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또 그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부터 잠깐 돌리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가 그들의 구속자인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서 4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먼저 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온 땅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죠.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온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5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10절 11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이제 온 제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사용합니다. 또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또는 내 심령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내 육체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선택해서 그들의 구원자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저렇게 온 땅에 왕국을 세우게 하고 왕이 되게끔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원함이냐면 그와 같이 엄청난 왕국을 세우고 그와 같은 명성과 권세와 온 땅이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 속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도 주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명성이 날로 날로 강해지고 그랬을 때 그들은 나뿐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갈대하여 너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래.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를 여자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마음에 교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47장 8절의 말씀,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과부처럼 되어졌고, 그리고 마치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러한 여호와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나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 내가 가진 이 권세를, 내 수하에 지금 부리는 자로 부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명예와 명성과 이러한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그 마음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이 홀연히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손해가 임할 때 그것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갑자기 파멸이 홀연히 임하여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까지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들을 지으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단 한 분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어떤 영화를 갖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악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대적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게 계시록 17장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이 이 음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까 이사야에서도 갈대아를 뭐라 그랬어요? 여왕, 땅의 모든 왕들 위에 좌정한 여왕으로 표현했죠. 지금 계시록에도 한 여자를 표현했는데 그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속한 여자 를 음녀다 이 말이에요. 그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머리와 뿔,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머리가 있는 거죠. 일곱 개나. 여기서 이 머리는 육체적인 이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왕을 말하고 있고, 뿔은 왕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이 짐승을 탔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붉은빛 짐승이냐? 이 땅에
성도들의 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 나가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사야서에서 봉독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누가 모독을 받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길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 영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가리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내가 잘 살 수 있고 뭔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들 안 하시죠? 여호와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 이름만이 나에게서 높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실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진실로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분에게 선택된 아내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집안에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냐? 교만해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긴 자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것을 가정에서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첫 번째는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셔야 되죠. 시편 121편 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의 이스라엘이고 그에게부터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가 되어지고 나음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에서 7절 말씀 자 6절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면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도 않게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도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군의 여호와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낮에도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도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해와 달은 따가운 햇볕과 밤을 밝히는 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권세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해로 달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지신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지신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만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만 거한다면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그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이 주위에서 말하고 있고 또 내 안에서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이 생각 저 생각이 올라오고 그럴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늘 납작 엎드린 겸손한 자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 그 중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제 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이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이제 다윗의 통치권 안에 놓여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이 이스라엘을 세우자. 이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언약궤를 가진 것 같으나 교회가 예수님의 속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 같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언약궤로 좌정하고 보좌로 좌정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또 너에게도, 너가 이스라엘이냐 너도, 또 네가 이스라엘이냐 너도, 네가 레위파냐 너도 오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한 것은 기리앗 여아림에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온 이스라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모셔오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회복을 해야 될 때예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두가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기리앗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으로 함께 섬기는 자로 모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 뭔가 잘못 믿고 있는 부분들이 교정이 되어져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고 온전한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9절에 말하기를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시고 그 앞에 우리가 다 모여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신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 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만물의 통치자요 온 땅의 왕이 되심을 십자가의 공의로 인해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고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마치 버린 것 같이 내버려 둔 것 같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서 하심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한 분 뿐이시다는 것. 나의 구원자는 다른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을 내가 주로 섬기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훨씬 덜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로부터 13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통치권을 주시기 위한 그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로서 이 땅을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끝부분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모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권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사울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그들 앞에 있지 않았고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 앞에 늘 묻고 여호와 앞에 그 언약궤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통치권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 있는 곳이 달라도요. 통치권자가 하나면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생각을 갖겠죠. 마음이 같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다른 마음을 주지만 그 각자에게 준 마음들이 한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만나도 사랑하게 되죠. 언제 봐도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고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 각각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언약궤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께 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구원이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만왕의 왕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어떤 의지가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되어진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서 그분만을 머리로 모시고 언약궤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서 그분께 늘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발레 유다로부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을 3만을 모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나누고자 한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어놓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언약궤를 모시지 않아서 언약궤 앞에 묻지 아니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을 이제 다윗이 불러 모으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우스 오브 지저스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이 택하신 자들로 인해서 3만 명을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자를 불러 모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셨다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회복하도록 주께서 세우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회복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주께 묻고 주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부름받은 아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지심을 말씀하시니
오직 우리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내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또 깨달아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와서 한 영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비밀의 경륜이요 주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섬기고 주님만 정말 모시고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